우리의 수출 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세계 교역과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올해 들어 수출이 전년 동일자 대비 1 평균 11%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은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3%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불효 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